순년의 고도 경주에서 동궁과 월지를 둘러봅니다. 동궁과 월지는 사적 18호로 통일신라시대 궁궐터의 하나로 임해전을 비롯한 여러 부속 건물들과 함께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문왕 14년에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라는 기록이 있고 문왕 19년에는 동궁을 지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납석 제품으로 곱돌대접, 곱돌뚜껑과 곱돌향로뚜껑이 있고 토기 종류로 풍로와 매병모양 토기, 토기인화문명, 생활장식으로 금동용머리, 금동꼬리 등이 있고 금속용기로는 청동숟가락, 금동완, 철제도구로 발결이, 제갈, 화살초, 투구 등이 있다. 불교 조각으로 금동 삼존판불, 금동 불입상 등이 있고 일상용으로 청동 거울, 벼루, 장쇠, 열쇠 등 동물뼈로는 사냥, 사슴, 노루, 기러기뼈 등이 출토되었고 공각예술품으로 명문, 뼈, 장식 등이 있다. 목관으로 보응명, 천보명, 세택명, 목관 등이 있고 기화로는 명암문, 기화, 당노문이, 도깨비기와 농유 도깨비기와 규면화 등이 있다. 그리고 동궁과 월지는 신라의 도시계획과 당시에 번영했던 문화, 종교, 예술의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유적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궁과 월지는 옛 문헌과 발굴조사로 왕실 정원과 전각들이 있었던 곳